네, 안녕하십니까? 윤길용 변호사입니다. 저 지난 기본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문 그리고 판례 위주로 좀 핵심적인 내용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칙부터 시작하는데요. 보험 계약의 의의, 이건 이제 보험 계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죠. 보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이 이런 계약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보험이라는 제도를 강학상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말씀드렸었죠.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이 이제 위험단체를 구성해서 돈을 미리 각출해서 기금 형성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 구성원이 사고가 나면 그 돈을 내어주는 그런 제도. 요게 이제 보험이라는 제도의 정의고요. 이제 위에 거는 보험 계약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계약은 꼭 보험 계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민법이든 뭐든 민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보험이라서 계약인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한 의사 표시가 내용상 합치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청약.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자. 네 물건을 팔아라라고 청약을 하면 승낙. 그래. 그렇게 할게. 내가 팔게. 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이제 민법에 뭐 임대차라든지 매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형적인 내용의 계약이 민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상법으로 따로 빠져나와서 상법에 이제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약은 꼭뭐 어떤 뭐 보험 계약이나 뭐 민법에 정해진 뭐 임대차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든 서로 상대방 의사가 합치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무명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 이런 큰 틀에서 계약의 일종으로 보험 계약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거는 보험 계약은 당사자가 제한이 돼요. 이게 아무나 제가 보험 계약자를 모아서 저 같은 일개 개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보험 계약은 보험법상 보험회사만이 보험 계약 체결의 그 보험자로서의 당사자가 될수 있어요. 당연히 보험회사, 뭐 보험 이거는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 제한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의 성질은 분료식의 낙선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꼭 이런 형식을 해서 체결해야만 한다도 아니고 낙성. 청약하고 승낙하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 약관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약관을 가지고 우리가 체결은 했지만 약관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험자가 그래라고 하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이런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동차 보험을 좀더 공부하셔야 이해가 확실히 되실 텐데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인배상 원책임은 발생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인배상 원에 해당하는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판례에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배법상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그래 대인배상 원에 상응하는 그런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서로 의사가 합치됐으면 약관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인배상원이 체결됐다기보다는 대인배상원에 상응하는 뭐 유사한 그런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겠죠.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요 보험 계약에서는 요 보험 계약 체결의 목적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바로 요거 관련해서요. 민법 제103조에 보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계약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거는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됐어도 무효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험 계약의 그뭐 선의성, 그런 사행성 때문에 보험 계약에서 이게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례예요. 이게 사례를 보면 이 갑이 자신이나 그 처인 을을 보험계약자로,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로는 을, 자신의 처를 피보험자로 해갖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전의 상황들을 다 보니까 예전에 갑이 을을 살해하도록 교사 한번 시켰던 누구한테 살해하라고 누구를 시켰던 적도 있고, 그리고 보험 사고의 내용도 아주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좀 의심이 가고. 또 경제, 내가 월 수입이 얼만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월 내고 있다.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보험금을, 을을 살해하든지 뭐 어떻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할 때, 아, 내가 이렇게 계약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배우자를 어떻게 사고를 발생하게 해서 내가 이 보험금을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보험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나서 이전의 상황들을 다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이렇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됐지만 이런 사정이 인정이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아예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보험계약의 좀 특유한 요런, 보험계약의 특유하기보다는 보험계약의 요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과 상대방이 이제 당사자 일방은 보험료 지급하고 상대방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예요.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의 지급 의무를 지는 보험사업자를 얘기하고요.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고,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원칙상 제약에 제한이 없죠. 뭐,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보험계약 애초에 상법 그 규정처럼 어떤 보험회사만이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보조자로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한마디로 이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가 되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고요. 요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연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쳤을 때,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가령 사망보험이다 하면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자기의 사망보험, 다르면 타인의 사망보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이제 인보험에만 있는 규정인데, 이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가 보험수익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똑같아요.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이렇게 제가 기본 강의 때 누차 말씀드렸죠. 요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보험대리상이나 보험설계사 모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요건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떤 보험의는 이제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어떤 진찰이나 그런 건강상태 조사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에도 그렇고 일반 계약을 할 때는 요 당사자 확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경우 그냥 A와 B가 계약을 해서 A도 A명의, B도 B명의로 계약했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B가 C명의로 계약을 한 거예요. B가 계약했는데 그 계약서상 명의는 C예요. 이때는 당사자가 A와 B냐, A와 C냐 이런 당사자 확정 문제가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해석론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의사대로, 그러니까 A와 B가, 얘네 의사가 둘다 만약에 A, B, 요게 당사자로 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A와 C를 당사자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A와 C가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근데 문제는 이거겠죠. 의사가 일치를 안 해요. A는 B를 당사자로 알았는데 B는 C를 당사자로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이런 전후 사정을 다 따져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당사자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법에서는 어떤 평균적인 사람, 어떤 일반적인 사람을 상정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잡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했겠느냐라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보험계약자를 확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제 보험자는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보험료는 이제 보험계약자가 위험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원. 이거 여기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이 순보험료는 그냥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요 부가보험료는 이제 경비죠. 회사 이제 쉽게 그냥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회사 운영하면서 필요한 나가는 돈들이 부가보험료이고요. 그리고 보험 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대 금액, 그러니까 뭐 사망보험금 1억, 아니면 책임보험 최고 한도 뭐 1억, 이런 식으로 그 최대로 약정한 금액, 그걸 보험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불확정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거죠. 이제 불확정한 사고는 이거는 당연하죠. 보험이라는 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죠. 보험사고는 보험금 급여를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만약 확정한 사고에 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해도 무효고요. 이건 보험 제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입증 책임.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는 지금 이제 상해보험에서만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만약에 상해 사망 보험금이라면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만약에 질병 사망이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뭐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런 보험금 지급 사유, 요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험금 청구권자,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청구를 하는 거고, 보험자 쪽에서는 그런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험 사고는 발생했지만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보험 계약의 성립.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요. 임보험 계약에서는 좀 예외적인 게 있고 요런 거 날짜 반드시 명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런 날짜 조금씩 바꿔서 객관식 나오니까요. 그렇게 외우셔야 되고 납부 통지를 혜태한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뭐 전부는 이제 일신압 같은 경우에는 전부인 거고 여기 일부라고 써진 건 이제 분할납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고요. 근데 또 임보험계약의 경우에 신체검사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 청약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한 개념은 이거예요.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거 할래?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청약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 이 청약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그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해서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을 하면 그때 이제 청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약에 관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철회하지 못해요. 민법상의 원칙으로는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해놓고 상대방도 도달했는데 그냥 맘대로 아니 나 청약했는데 아예 안 해야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청약을 받고 이제 승낙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내 쪽에서 맘대로 청약을 했다가 상대방이 도달 다 했는데 그냥 맘대로 안 할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상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는 청약 수령자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청약 뭘 할래라고 청약이 나한테 왔을 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승낙이고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청약의
원칙적인, 민법상 원칙적인 모습을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보험 계약에는 이 청약 철회가 인정이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사실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인정이 되는 거라서 청약 철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죠. 훨씬 더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보험업법에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일반 보험 계약자는 이제 청약하고 일반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 이제 청약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보험증권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근데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요.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거부를 못 해요. 청약 철회하면 그냥, 아, 그래, 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청약한 날로, 보험증권 받은 날이 아니라 청약한 날로 30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못 하고요. 청약 철회 못 하고요. 요 청약한 날로 30일 초과하기 그 안까지 기간 동안에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요때는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제 여기에 구속이 돼갖고 청약 철회 접수하면은 3일 내 보험료 반환을 해야 되고, 뭐 청약의 철회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너왜 갑자기 청약 철회하냐? 나 이런 손해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도 청구를 못 하는 거고요. 근데 또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철회를 했는데 그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한 것도 모르고 청약 철회를 했으면 청약 철회를 했더라도 그 청약 철회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 알고도 청약 철회를 했다면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후 통지 발송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약정, 저와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 관련한 개념이 이거예요.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임의 규정에 관해서는 민법상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상에 있는 좀 내용은 이거예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을 때 그냥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아, 그래 이거랑 다르게 우리가 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 그렇게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배제시킬 수도 있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요. 이 강행 규정은 이렇게 법 내용이 있는데, 그래, 우리는 근데 이법 제쳐두고 이렇게 하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강행 규정은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규정. 이렇게 나뉘어져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 이요 상법상의 규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오라니까, 다른 약정 하면 되니까 전형적인 임의 규정이겠죠. 그리고 본다, 의제 간주 추정, 이거 말씀드렸었죠. 본다. 의제 간주 이거는 반증이 허용이 안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아까도 여기 위에서도 본다라고 돼 있었죠.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는 하지 않을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낙하지 않아 난 승낙 안 했어요라는 반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 규정대로, 이 규정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내용으로 인정이 될, 그런 반대되는 주장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객관식에서요, 요 본다. 이거를 자꾸 막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본다. 의제, 간주, 추정. 요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 명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본다. 의제, 간주는 반증에 허용 안 되고 무조건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 추정은 반증에 허용돼요. 만약에 이 위에, 우리 이 규정에도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돼 있으면 승낙이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을 내서 번복을 할수 있는 거죠. 아주 객관식 풀 때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거절할 사유가 승낙전 사고에서는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되죠.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럼 그 거절할 사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좀 함축적으로 표현이 돼 있고
이 법에다가 모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포함시켜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한정 법이 길어지고 만들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절할 사유, 이런 함축적인 표현 같은 거는 법원에서 여러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절할 사유가 뭐냐? 법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이 보험 인수 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 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죠.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도 인수하지 않았을 그런 인수 기준에 따르면 인수하지 않았을 그런 사유, 그런 사람, 그런 피보험자인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승낙전 보험사와 관련해서는 이 거절할 사유가 일단 없으면 다른 사정, 가령 뭐 사고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이런 사정들, 이런 사정들은 있어도 승낙전 사고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항은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규정인데 요거에 대한 판례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가 뭐냐, 체결이 뭐냐에 대해서는 청약하고 승낙을 했을 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청약할 때라고 해석을 하고요. 실제 이제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제 약관에도. 그리고 보험약관을 교부하고라는 표현 관련해서 이제 약관 관련해서 이제 약관이 우리가 청약할 때그 약관의 내용 모두 다 읽어보고 모두 다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체결된 게 아닌데도 왜 약관이 우리 보험 계약 요 관계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 구속력의 근거에 대한 문제로서 이제 어떤 약관의 하나의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거라는 규범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의사설로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거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문구 명확하죠. 판례 명확해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석지를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판례가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로는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해서 약관이 인정이 되는 건데 따르게 합의하면 당연히 그 내용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구속력이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약관이 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구속력도 역시 배제되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다르게 설명을 했을 때도 그에 따라서 보험 계약 내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대리인 나올 때 뒤에서 대리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대리인은 본인하고 그냥 같다고 보면 돼요. 적법하게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하고 동일하게 대리인이 한 말은 본인이 한 말로 되는 거고요. 대리인이 들은 것도 본인이 들은 걸로 그렇게 인정이 되니까 그냥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대리인이 다르게 설명한 건 본인이 다르게 설명한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쭉, 그러니까 대리인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뚝뚝 띄어서 개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대리인의 그런 성질을 기억하고 계시면 대리인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보험 계약에 특유하게 조금 더 대리인의 효력을 좀 강화시킨 그런 부분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의 성질대로 모든 내용을 좀 이렇게 상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부 의무, 약관 교부 의무. 이건 이제 교부 의무는 면제되는 경우가 없고요. 이제 약관법하고 상법 차이가 이런 게 있죠. 약관법은 요 밑에 보시다시피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고객에게 내주어 이렇게 돼 있어서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약관을 교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요구와 무관하게 교부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요런 약관의 내용도 법이랑 마찬가지예요. 법하고 법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관의 내용도 아주 함축적으로 그렇게 축약돼서 있기 때문에요. 어떤 약관의 내용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자 쪽에서는 가급적 보험금이 안 나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보험 계약자 측에서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의 이런 여러 의미가 존재할 때 그럼 도대체 약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거에 따른 이게 대법원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셨을 때 이제 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 대부분은 다요 약관의 요 해석 원칙을 앞부분에다가 딱 넣어놓고 뒷부분에 이 원칙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이런 구조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구도 한번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이 약관법에 있는 내용을 좀 약관법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 약관은 시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고려하여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어떤 평균적인 사람,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그런 일반인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단체 전체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서 이 사람들이 처한 그런 환경이나 이 사람들의 사정, 어떤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 이런 거, 그 개개에 처한 그거에 따라서 약관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 뒷부분이랑은 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험회사가 불리하게. 그러니까 아주 두 가지 객관적이고 좀 합당한 해석이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나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고 하나는 계약자 쪽에 유리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약자 쪽에 유리한 그런 내용을 그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판례는 약관에 이제 일부가 무효면 나머지 내용만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 연금액, 향후에 지급할 연금액이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는 약관 조항이 설명금 위반으로 이게 없어졌어요. 무효가 되고, 근데 대신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유효하게 존재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나머지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의 결론은, 나머지 내용만 가지고 또 해석을 해봤더니, 요 내용의 설명을 없었어도 그 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요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해석을 그냥 똑같다고 본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요런 해석에 관해서 실제 사례는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탑승, 약관에 탑승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승차, 이렇게 어떤, 만약에 버스라고 치면 승차하는 단계가 있고 하차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탑승이라는 단어에는 어디까지냐? 그러면 승차 완료해서 타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 동안만이냐? 아니면 승차, 하차도 다 포함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본 그런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대법원에서는 승차 승선, 하차 하선도 다 탑승의 개념에 포함 된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관이 개정됐을 때, 이 계약 관련이든 뭐든 법 관련된 건 항상 과거에 게, 미래에 게뭐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과거에 게 거슬러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그 당시의 거가 기준이 되거든요. 약관도 당연히 그 계약 체결된 당시에 약관이 계속 요 보험 계약 관계가 끝날 때까지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보험이라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던 게 계약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건 아주 당연한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약관이 개정돼도 그 개정된 약관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데 뭐 가령 이런 경우 당사자가 그 개정 약관에 의해서 변경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 근데 우리는 이 개정 약관으로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당연히 그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약관의 개정, 나중에 개정된 약관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요 교부설명음에서 이제 설명해야 될 사유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도 또 이게 함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의미는 이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고객이 이 설명을 들었으면 내가 이 계약 체결할래 말래, 아니면 보험료 내가 이거 내고 가입할래 말래, 그것도 아니면 또 내가 요게 면책사유라고 하니까 내가 이 보험 계약 체결한 다음에 요 행동은 안 해야겠다, 요런 식으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만 보고 아 요거 중요한 내용, 요건 아닌 내용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이 약관이 적용된 어떤 사안, 실제 사례를 딱 봤을 때아이 사례에서 요 약관의 내용은 중요한데 아닌데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도 또 모조리 다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거래상 일관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이거는 중요한,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건 설명해 줄 필요가 없고. 아, 그리고 사람들 모두 다 아는 내용, 나만 모른다고 할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설명해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법. 우리가 이제 법이 항상 형법도 그렇고요. 법을 몰랐다는 정당한 항변이 절대 안 돼요. 법을 모른 건 자기 책임이에요. 법은 다, 물론 우리가 모든 법을 알고 있을 순 없지만 법을 몰랐다는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 되풀이한 거는 이거는 뭐 당연히 법으로서 알아야 될 거를 그냥 조금 그대로 표현 조금 바꿔서 넣었을 뿐이니까 이것도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관에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명시 설명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은 지금 아까 대리인에 관한 설명 다 똑같죠. 대리인한테만 설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리인과 본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 예외적인 경우를 좀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은 안 된대요. 통신 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보험 계약에서 이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냈는데, 요 안내문에 약관 내용의 개요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면책됩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설명한 거를 볼수 없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를 좀 보면, 일단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설명은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을 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상법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있는데, 요 약관법에는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사항에 요 설명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요게 이제 보험계약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 그 설명하지 않은 그 약관 조항, 그 중요한 내용인 그 약관 조항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계약에서. 만약에 그게 면책사유였다 하면 요 면책사유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다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보험금 지급이 뭐 면책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소비자 쪽에서 고객들 쪽에서 이제 그 면책 조항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설명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여러 사례를 보면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설명 의무 위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 사례예요. 여기 이제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례들이 많아서. 그래서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요거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간 내, 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 내 손해 명세서나 손해 증빙 사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된다. 이런 규정. 이건 당연히 설명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 이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이제 보험 계약의 승계 절차. 요거 조금 이 판례가 좀 달라서요.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보험 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요 승계 절차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 이륜자동차 사용하면 통제해야 된다. 라는 요 내용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관에 이런 내용.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면 지금 약관이랑 지금 요거는 지금의 좀 해석론이랑 좀 반대되는 건데, 의료과실이 개입되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 요, 요런, 요런 주장 많이 하거든요. 요건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보험회사가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판례에서는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표준 약관,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물론 그거랑 완전 똑같이 쓰이진 않지만 대부분 그 내용 바탕으로 이제 해서 이제 여러 보험회사가 쓰는데 그런 표준 약관에 있으면 그래도 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돼 있다고 해도 다른 사정을 봤을 때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거 많죠. 암 같은 거, 암진단비 이런 거는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 지난 날의 다음 날 90일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보장이 되죠. 그 전에는 보장이 안 되고. 요런 내용, 요런 것도 상법에 이제 일반적인 그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한 노양과 다르니까 책임 개시 시기의 내용이 상법의 내용이랑 다르니까 이것도 설명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요 뒷부분은 설명음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 이건 설명 안 해줘도 된대. 그리고 어떤 질병과 사망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어떤 주요 질병이나 그런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 어떤 뭐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요거는 조금 법리가 조금 특이한데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완전히 설명의무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험계약 체결할 때 질문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서 직접 확인했으면 명시설명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기보다는 한요 정도 질문사항 확인하는 정도면 설명의무 다한 거다라고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화재보험에서 위험 증가했을 때 통제해야 된다. 위험이 증가하면 통제해야 된다. 이 내용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요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이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아주 피보험자를 여럿 수로 해놨어요. 우리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웬만한 사람이 다 운전해도 그 자동차 보험의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가 좀 높아지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운전자를 한정해서 보험료를 낮추죠. 그것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가족 운전자로 가족들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이런 것들인데 요 가족 외 사람이 운전을 하면 면책이 됩니다. 라는 내용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가족의 범위에서 자녀는 가족이잖아요. 자녀와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가족의 범위에 그러니까 자녀와 사실혼인 사람 이 사람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되면 이건 운전해도 면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운전자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면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 판례는 그렇고요. 요거 예전에 이제 화재보험에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아니면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변조 했을 때는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된다라는 그 내용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이렇게 있는 보험계약에서 이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내용도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요것도 자동차 보험인데, 요거는 이제 좀 반전된 건데, 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등은 그 대인배상2에서 면책이에요. 그 피보험자나 그 그냥 가족이라고 할까요? 그 부모 배우자 등은 하여튼 면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쳤을 때는. 근데 사실혼, 그러면 사실혼의 배우자도 요 면책이 되는 그 배우자에 속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그 사람이 다쳤을 때 면책이라는 거예요. 포함되고, 그리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2심,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 수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판례에서 요 원심이라고 표현하는 건다 항소심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2심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거 아까 그 승계 절차에 관한 판례랑 유사한데요. 피보험 자동차 양도에 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한 보험 약관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아까는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 양도인에 대한 거예요. 아까는 그 양수인에 대한 거였고요. 그리고 요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제 이 설명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어떤 보험금을 못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좀 보험업법이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보험업법에 이제 보험업법 공부하실 때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 등이 모집하면서 계약자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을 지죠. 다만 뭐 어떤 주의를 다 했으면 그러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한 규정이에요. 민법상에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고요.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한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의를 한 때는 그러지 않다. 요 비슷하죠. 요거에서 이제 요건 조금 더 명확하게 해놓은 거죠. 보험법에서. 그런 것이고요. 요거 이제 요런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단체 보험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그 모집하는 사람이 단체 보험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되는 사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유효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안 해서 나중에 이제 단체 보험이 무효가 돼서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해가 돼서 보험 설계사의 과실로 인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에서는 보통 그 과실상계라고 조금 깎여요. 손해배상이긴 한데 이 보험 계약자 측에서도 책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깎여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요 개념을 좀 아셔야죠. 요 계속 설명드렸죠. 취소라는 거는 이 계약은 이제 유효하게 성립돼서 이제 쭉 오는 거예요. 유효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권자가, 나 취소!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은 소급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냥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취소고요. 무효는 그냥 이 무효인 게 아까 얘기했죠. 누굴 죽여갖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이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근데 이게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외관상 어느 시점까지 유효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 남을 죽여서 보험금을 취득할 의도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거는 드러나 있지 않죠. 나중에 이제 실제 그 사람이 죽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단계가 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이전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견상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인 계약도 어느 시점까지는 유효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유효했다가 무효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는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취소하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되는 건데,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근데 다만, 유효하게 보이는 거죠. 유효한 걸로 보이는 기간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문제가 있죠. 상법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약관법에는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법에 따른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른 그런 효력 배제된다는 그 조항도 적용이 안 되냐. 뭐그 문제인데, 우리는 판례에서는 중첩적 적용설로 둘다 돼요. 상법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약관법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취소를 안 해도 효력만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요 판례의 문구가 아주 명확하죠. 요 규정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라고 이렇게 요거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아까 뭐 피보험자와, 그러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요.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위임은 그냥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탁을 받거나 부탁받지 않고. 그냥 예전에 우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보험계약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 이것도 특정. 저, 뭐, 윤길용. 이렇게 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전체 시민. 뭐 무슨 구의 시민 뭐 이런 식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런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항의 경우에는 타인은 계약상에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배상했을 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항의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근데 계약자가 파산 선고받거나 보험료 지급 지체하면 타인도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은 이제 뭐 손해보험에서 이 타인이라 함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 그렇게 되고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는 필요해요. 내가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 판례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좀 해석상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타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닌데,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앞뒤 사정 다 보니까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기본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이렇게 건물의 임차인이 이제 내부 집기도 있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건물 전체랑 내부 집기 이런 거다 해서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안에 내부 집기나 이런 것들은 요게 훼손됐을 때 임차인한테 손해가 가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을 위한 보험 계약인 거고, 근데 요 건물 자체,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건물의 소유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의 어떤 훼손은 건물 소유자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이때는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 원고가 소유자를 위해서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해석상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도 실무상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손해보험의 경우에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고, 고지를 안 하면 그에 대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지를 해야 되고, 고지가 없는 때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손해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좀 인보험에 비해서 좀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손해보험계약에서 이제 타인의 위임 받지 않고 그냥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보험자한테 이거 나 위임 받지 않고 체결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보험계약 보험자가 이제 그 타인한테 의무 이행하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 내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고지 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이런 것들을 이행할 기회를 주는 거. 그런 내용의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다. 이것도 민법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민법의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이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둘이 계약을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둘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급부를 하게. 그래서 보통 민법상 여기 뭐 요약자라고 하고요, 낙약자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똑같죠. 요 관계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보험 계약자라고 할수 있고 여긴 보험자라고 할수 있잖아요. 보험자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여기는 타인이고요. 똑같죠. 구조는 똑같아요. 이두 사람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한 거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거나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게 달라요. 이 구조는 똑같아요.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면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같고요. 근데 여기 전항의 경우에 제3자에 걸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게 이제 민법상 원칙인데 우리 상법은 타인은 당연히 그 의사 표시랑 상관없이 당연히 그냥 그 이익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판례는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수한 성질을 가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 판례에 이런 문구들이 있죠.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뭐 처분이라는 거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이제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보험료 지급 의무를 갖고요. 그 외에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갖고 예외적으로 아까 손해배상을 보험 해줬을 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도 갖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험계약자 고유한 거는 보험료 지급 의무, 그리고 계약 해지권 이런 것들은 다 고유한 것이고요. 그리고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도 보험금 청구권, 이건 고유한 권리죠. 이런 권리를 갖고 고지 의무, 위험 변경 등과 통지 의무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하지 않았을 때 2차적으로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도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요렇게 이제 요런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요 다음 내용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